포근한 날씨 탓에 연기됐던 겨울 축제가 잇따라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평창 송어 축제에는 외국인은 물론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환호성 속에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참가자들이 원형 풀장에 뛰어듭니다. 재빠르게 도망치는 송어를 잡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추위도 있습니다. 성인 팔뚝만한 송어를 잡아올리자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줍니다. 얼음 낚시터도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구멍에 낚싯대를 넣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여러 마리를 잡아올려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 호주에 있거든요. 이거 잡아서 찍어서 보내주기를 했는데 잡아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요. 눈과 얼음의 고장인 강원도를 만끽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We also do ice fishing in Canada, so it's fun to come here and do the same thing on a beautiful day like today. 지난해보다 겨울이 늦게 찾아오면서 송어 축제 개막이 작년보다 일주일 늦어졌지만 외국인 전용 낚시터는 물론 아르고와 창작설매 등 눈을 이용한 이색 스포츠도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낚시터를 새로 칸을 구획을 해서 만들었고 눈이나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곳 평창 송어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겨울 축제가 잇따라 개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홍천강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 다른 겨울축제도 열려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들이 속속들이 개막하면서 겨울을 손꼽아 기다려온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